예, 오늘 뉴스 탑10은 오늘 오후에 전해진 소식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수처가 유력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윤석열 전 총장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혐의는 바로 직권남용인데요. 그 시작이 됐던 당시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 검찰 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검찰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이 얘기 하나하나 잘 뜯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도훈 의원님, 먼저 화면을 저하고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작년 11월과 12월 1일 앞서 화면에서 나왔던 저 장면, 추미애 전 장관이 윤 전 총장 징계를 명령했고 실제로 12월 1일에 윤 전 총장은 그럼에도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 짚어볼 얘기는 이거잖아요. 2월과 3월에 걸쳐 한 시민단체가 윤 전 총장을 고발했고 오늘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오늘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니까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힙니까? 그렇죠. 그래도 설마 했는데 현실화되니까 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그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는 그 단체에서 지난 2월에 옵티머스 사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옵티머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그게 직무유기다. 이렇게 고발을 했고, 예. 3월에는 그 한명숙 전 총리 그 모해 위증 사건 관련된 그 검사들에 대한 수사, 이거를 좀 방해했다. 아, 그래서 이것들로 또 역시 그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뭐 고발한 사건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예. 한 달 안에 주로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 사건이 300건 이상 접수가 됐습니다. 아하. 아, 그런데 그 많은 사건 중에 왜 유독 그 윤석열 전 총장 사건을 지목해서 수사를 하느냐. 특히 지금 시점이 여러 가지로 좀 그 굉장히 미묘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새로운 그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의 라인업을 정했는데 굉장히 친정권 검사들이 요직에 그것도 선거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요직에 포진됐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고 조국 전 장관이 그 저서를 냈고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뭔가 좀 공식적으로 약간 정치적인 행보를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송영길 여당 대표가 공격을 시작하고 얼마 전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당연한 상견 얘기는 하지만 만나서 악수를 나눈 직후에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물론 공수처가 뭐 정치적 이유로 수사하지는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수사할 거다 믿고 있지만 또 그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 작년에 남부지검에서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그 박순철 검사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하는 유명한 얘기를 남기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예. 혹시라도 정치가 공수처를 덮었다 이런 얘기가 공수처에서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수사 착수 시점에 미묘하다, 참 묘하다 이도훈 의원님 이런 언급을 하셨거든요. 이도하 변호사님. 예. 화면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도 좀 자세히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한 시민단체가 얘기하는 건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고발. 이거는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이고 지난 3월 한명숙 모해 위증교사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의혹들, 혐의들을 지금 시민단체가 한 건데 특히 이 부분이요.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은 지난번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소명이 됐고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 아닙니까? 1번, 2번 다 일정 부분 다 해명이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를 1번이라고 한다면요. 공제 7호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이, 그땐 장관이었죠. 추미애 장관이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하면서 이 부분을 다 감찰을 했어요. 근데 별다른 개입이 없다 이렇게 돼서
흐지부지되고 심지어 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도 하고 정직도 했죠. 그죠? 두 번 하면서 그 직무 배제랑 징계 때문에 다 법원에 갔어요. 그리고 법원에 갈 때 직무 배제 사유도 써서 냈고요. 법원에 법무부에서 징계 사유도 써서 냈는데 그때 못 써냈어요. 그 징계 사유나 직무 배제 사유로 써내질 못했어요. 감찰은 지시하고 그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 나오는 게 있다고 주장할 게 있으면 그때 직무 배제 사유나 징계 사유로 써냈겠죠. 그거조차 못 써낸 거고요. 이번은 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인데요. 이 부분은 또 박범계 장관이 합동 감찰을 지시했거든요. 예. 합동 감찰을 지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팀도 무혐의 그리고 대검 부장 회의도 하고 고검 회의도 하고 다 같은 결론 이 나와서 이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나 직무 배제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법원에서 이 부분 주장이 예. 전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될 거면 뭐 징계 사유로 쓰든가 직무 배제 사유로 쓰든가 아니면 법원에서 징계하고 그 재판을 할 때 이 부분을 다뤘을 텐데 예. 거기조차 끼지 못한 사유들이고요. 지금 공수처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4월 23일 기준으로요. 966건이 접수가 돼 있는데 그 사건 중에 검사가 400건이 넘는데요. 그리고 지금 서초동의 얘기로는 2,000건이 접수가 돼 있대요. 공수처에. 네, 공수처 사건 접수가 2,000건 정도 접수돼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4월 23일 날 966건이었으니까 상당히 늘었겠죠. 그리고 검사가 그때가 400명이 넘었다니까 지금은 얼마였겠어요. 2,000건 되면.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다 밝혀진 사건을 하느냐. 이게 정당한 법 집행이냐 아니면 불온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야당의 논평이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김경진 의원님, 네. 뭐 이도하 변호사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무혐의 결론이 났다면 공수처가 시민단체가 고발했다고 해서 이 사건을 들여다본다. 뭐 단순한 망신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게 여당이 예. 의도치 않게 외통수에 걸린 것 같아요. 아하,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송 대표가 며칠 전에 예. 이게 차근차근 자료를 모으고 있다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파일이라고 예, 해서. 파일을. 근데 사실은 대선 나오는 후보감들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런저런 자료를 모아야 어떻게 보면 그걸 배경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검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또 듣는 시각에 따라서는 집권 여당이 어떤 방법인지 참 모르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그 다양한 방법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윤 총장에 대해서 뭔가를 모으고 있구나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터에 제가 볼 때는 저 고발이 들어왔으면 어쨌든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검토하는 것을 또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착수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틀린 건 아니거든요. 보면 예. 그런 정도의 상황인 것 같은데 수사 착수했다고 오늘 딱 보도가 나오니까 저 두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민심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이 상황이 돼버린 것이 아닌가 싶고 예. 상황적 맥락 속에서는 의도치 않게 여당은 대단한 불운에 걸렸고 어허. 사실은 윤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 의도하고 상관없이 사실은 정부적으로 대단히 순풍을 받는 이런 상황이 묘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같은 경우는 저게 지금 중앙지검장일 때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자리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지검은 1년에 30만 건의 사건이 접수가 돼요. 예. 검사장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당시에 원주지청장을 하고 있었던 그리고 옵티머스 무혐의를 최종 결정을 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이 상세하게 보도자료를 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은 최종적으로 고검장, 지검장 합동으로 해가지고 결론을 마지막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국민 누가 봐도 저거는 이게 합당하게 검찰이 종결을 했었던 부분이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고발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수사 착수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예. 이게 국민들 마음에 결과적으로 불을 질러버린 꼴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공수처는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오히려 이게 윤 전 총장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예. 김관학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공수처가 이 고발된 것을 처리를 안 한다.
그럼 그거 자체가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것이 고발이 됐을 때는 공수처가 조사를 하고 거기서 무혐의가 난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혐의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그래가지고 곧 이것이 유죄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럼요. 형태로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체도 못한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성역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옵티머스라든가 뭐 라임이라든가 뭐 등등의 부분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런 피해자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2019년에 이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조국 전 장관에 하듯이 수사하듯이 예. 별건 수사 뭐 곳곳에서 수사를 막 60~70개 뭐 이렇게 압수수색하면서 했다 그러면 그때 아주 조기에 문제가 정리됐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30만 건이 어떻다 뭐 그걸 얘기하기에는 책임을 갖고 있고 지휘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